안녕하세요. 저는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연출 장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그룹 응시라는 팀을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이력은 그동안 연극과 뮤지컬에서 오랫동안 배우로서 활동했습니다. 피지컬 연극, 오브제, 다원 연극들을 지향점에 두고 있는 그런 예술인입니다. 사악한 응시라는 제목으로 쇼케이스를 올리게 될 텐데요. 처음에 그 단편 나스키 시즈코의 그 한마디의 벌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 굉장히 참 참신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인간 심리에 대해서 또 응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심리가 변하게 되는 평범한 인간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흥미가 있어서 제가 좀 오래전에 이제 한국 버전으로 제가 이제 또 배우다 보니까 2인극, 여자 2인극으로 하려고 제가 각색을 했었거든요. 각색된 것을 이번에 이제 저희 창작 실험 활동 과정의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뭐 텍스트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서 예, 뭐 영상이라든지 무대 메소드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여지는 지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다른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어떤 위험이나 또 그 위협, 치명적인 위협들을 독해하게 되는 매개가 바로 응시거든요. 저희 작품에서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희재라는 인물이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그 친구에게 무심코 흘려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일련의 사건의 연루가 된 듯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희재라는 인물이 스스로 망상과 불안과 의혹 속에서 스스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멘붕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것들도 사실은 타자의 응시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응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응시 그리고 상대방의 응시를 계속 저의를 계속 곡해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드라마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장애들을 계속 이미지로 구현해내고 구축해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지점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했던 메소드는 슬기 트레이닝하고 뷰포인트라는 메소드 트레이닝이에요. 그 슬기 메소드는 그 하체 중심의 에너지에서 끌어올려지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 분출이 중점적인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배우들의 신체적인 운동 감각들 그리고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의 자극으로 외부의 정보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을 가지고 동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틀에 박히지 않는 동선, 틀에 박히지 않는 블로킹들을 그으면서 응시에 적합한 어떤 좀 추상적인 이미지 그것들을 구현하려고 지금 계속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응시라는 개념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됐고 그 응시라는 개념의 시즌 1, 2 2, 3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또 텍스트는 또 다른 인물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 억압들, 트라우마들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